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를 1장부터 3장 마지막까지 이미 살펴보고 새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흥을 몇 개월 동안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이길스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살펴볼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미 설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기회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부터 살펴보면서 영의 분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의 분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의 분별입니다. 제가 말한 영의 분별은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분별력도 여기에 연관되기도 하지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영의 분별은 역사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의 분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영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요, 그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또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목회자 중에서도 또 학자들 중에서 그분 하면 다 압니다. 지금은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해도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는 세계적으로 다 공인된 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때인가요?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많으니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분 때에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게 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 구절을 토대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은 거의 한 번에 읽어볼 만큼 그리고 인용할 만큼 고전적인 책입니다. 근데 그분도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는 성령의 참된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 첫 번째 경고가. 두 번째 경고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에 지금 너무나 혼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지금 이 가르침이 중요한 때입니다. 마침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을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자기 식대로 판단해서 대적하거나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떤 영의 조종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영의 역사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 자기는 복잡한 거 싫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복잡하게 뭐 하나님의 영은 어떻고 뭐 마귀의 영은 어떻고 뭐 자기는 게 싫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닌 게요, 그건 뭐와 똑같냐면 꿩은 매가 뜨면 자기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는데요. 이게 어리석죠. 지만 안 보는 거지 매는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귀찮다, 그냥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안전한 게 좋아. 안전한 게. 당연히 안전한 게 좋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뭐라 하면 아 거기, 어디서 뭐라 하면 거기, 어디서 뭐라 하면 거기. 그냥 안전한 게 좋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행하심에 전혀 무관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 읽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팔을 불어도 너희는 춤도 추지 않고 내가 피를 불어도 너희는 곡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전혀 사모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보물을 싸가지고 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시바 여왕은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려고 그 먼 길을 그 많은 보물을 싸가지고 갔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거기 오셔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 사모함도 반응도 돌이킴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였게요?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왜요?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가서 전했더라면 그들은 돌이켰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 가운데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모함도 없었다. 그래서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영을 분별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영을 분별해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따라가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대적하고 배격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설교 시간에 잠깐 반복하면 안 좋은데, 할 얘기도 많은데. 근데 정말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심각하게도. 중립이 없는데.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영을 분별할 건가? 오늘 제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이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하나는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 네 가지 기준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삶에서 잘 적용하시면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교리적인 기준. 교리적인 기준. 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아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 3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가장 먼저는 뭘 두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이 요한일서가 보내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전체의 교회를 어지럽히던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는 듀얼리즘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눠서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주장대로 육신은 더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고 오는 것,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죠? 그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들에 대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 신천지나 구원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신천지와는 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두 가지였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비밀,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배움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늘날 신천지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주가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영지주의야. 또 하나 핵심적인 영지주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이렇게 일단 구원을 얻으면 무슨 일을 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확하게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신문에 자꾸 나오는 대로 구원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오늘날의 신천지나 구원파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 말은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핵심이 뭐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이미 살펴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그 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는데 우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사도들로부터 들은 메시지. 그럼 이 사도들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구약에서도 이미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합하여 한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유업을 공동으로 받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셨느냐 하면 말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리셨다 그 말이죠. 그 복음의 비밀을. 그랬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믿었다는 말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사도들에게 보여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진 복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신약성경이에요. 그게 신약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보이셨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기록된 게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아까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온 것을 믿는 자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영인지를 분별한 하나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당연히 뭐겠어요? 교리적인 기준이죠. 교리적인 기준. 그래서 교리적인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교리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매우 작은 취업적인 부분까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으며 상대방은 이단이며 상대방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교만이에요. 한 예를 들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한국 어느 교단에 그 안수받은 얘기를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그 학교 같이 다니던.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안수반대 물어본대요. 너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아, 모르신 분은 몰라도 돼요. 지금 천년설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전천년설이 아니라 그러면 안수를 안 준대요. 이단이라 그런대요. 너무나 어리석은 게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 모든 거는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다른 거라고요. 근데 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자기와 이해가 안 갔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지엽적인 것에 있어서 자기만 모든 것이 다 옳고 자기와 다르면 다르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교리적인 기준을 말하되 여기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면에서의 교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께 나온 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이든지 하나님께도 오신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든지 하나님께 온 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한 것이든지 이건 하나님께 온 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고 주장하든지 몰몬경처럼 하나님께 온 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든지 하나님께 온 영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천국을 부인하든지 하나님께 온 영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이 뭐라고요? 교리적인 기준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마음의 자세의 기준. 오늘 제가 네 가지를 살펴본다고 그랬는데요. 네 가지 모두 다 살펴봐야 합니다. 교리적인 기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교리적인 기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리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없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 이 마음의 자세의 기준은요, 요한일서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는 있죠. 근데 바로 다음 세 번째 살펴볼 그 기준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는 있습니다. 아, 사실 마음의 자세의 기준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잘 들으십시오. 좀 자세히 안 들으면 뭔 말인지 좀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의 자세의 기준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핵심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사단의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내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의 기준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요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어요? 퇴적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미나를 열고 학회를 열고 뭐죠? 잡지를 발간하고 책을 발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알셉을 지폈고 이단이고 이단의 계수고 이단이고 그 영은 악한 영의 역사고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교리적 큰 문제가 없었어요. 교리적 큰 문제가 없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왜?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 3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나름대로 뭐 논문을 쓰고 나름대로 뭐를 해서 발표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제 3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배후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하려면 뭐를 같이 봐야 되느냐?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마음의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때로는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에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볼 때 교리적인 것만 봐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 11장 12장 다 나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그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바리새인들이 교리적 큰 문제 없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쫓아오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보세요. 저들이 가르치는 바가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는 바를 반드시 다 지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걸 보아들이 뭐라 할 수 있냐면 저들이 교리적으로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는 옳지 않았는데 옳지 않은 행위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교리는 옳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자세가 옳지 않으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성령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미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교리적으로 문제 없었다니까요. 크게. 그런데 그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뭐죠? 전파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역이나 그들의 여러가지 삶의 부분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었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 대적해요? 옳은 교리를 가지고도 누굴 대적해요? 예수님 대적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도 보고 바리새인이 누군가도 아는 이분들 다 유명한 분이죠. 어느 대학에서 PhD를 받은 분과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한 분이고. 근데 그분이 학위를 어디서 받았는데 나름대로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바알세벨을 지폈다고 이단의 괴수라고 저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저거는 사단의 영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면 어떻게 율법을 범하겠느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 부분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안식일 범하지 않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범했을 뿐이죠.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만 가지고는 몰랐을 거란 얘기예요. 그 영을 분별할 때 뭐가 같이 뭐를 같이 봐야 되느냐? 그 마음의 자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주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렇게 호두면 딱 꺼내가지고 내가 비밀 병기가 있는데 이거는 마음의 자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딱 이거 꺼내가지고 가슴에 딱 갖다 대면 여기가 나와. 마음의 자세 오르면 파란 불, 틀리면 빨간 불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면 제가 딱 갖다 대고 오른가 뭐 틀린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기준 또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봐야 오늘도 올바로 봐요. 올바로 봐요. 아멘.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그럼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조금 아까 다 주고 간다고 그러더니 소리 팍팍 지르니까 뭐 괜찮으면서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다주가도요 강단에만 서면 괜찮아요. 내려갈 때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자 11장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죠.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뭐를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침례 요한이 혹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사람 보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감옥에 가니까 신앙이 떨어져 시험 들어서 확신이 없어지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핍박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성경이 써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요한이 뭐를 듣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 보냈다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왜 보냈느냐면요 그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폴로의 교수님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의 걸작품 수준이거든요. 정말 잘 썼어요.
뛰어난 분인데 그분도 그 책에서도 제가 보는 것과 똑같이 이 부분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요한이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보세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말세지 말에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세지 말에 메시아로 오실, 아니,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안 나눠져 있어. 그냥 예수님이 오심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죠.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그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하나 같잖아요. 봉우리가. 무슨 아시죠? 이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초림 재림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오심만 예언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맞죠? 초림 때는 뭐하러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 때문에 알았지만 모든 계시는 부분적이거든요. 알았지만 옳은 계시예요. 문제는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말세지 말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 하신 일을 들으니까 갑자기 들려요. 다르죠. 근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틀렸을 때 요한은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틀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사람 보낸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 자세가. 그래서 주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보고 들은 바를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쭉 얘기해 주죠.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혹은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말세지 말에 심판자로 오시는 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도 알게 되죠. 근데 왜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4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요약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9장 마지막에 요약돼요. 그 중간에 본론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오늘 영의 분별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설교가 난 다음에 오늘은 제가 영의 분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똑같아요.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요게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의 본보기에 나와요. 그리고 요약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 그대로 똑같이 감당하라고 그래요. 어느 복음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1장부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있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대적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일이 기록되는 첫 부분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들이 왜 넘어진 줄 아세요? 요한에게 있었던 이 자세가 없어 넘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넘어진 줄 아세요? 요한에게 있었던 이 자세가 없어 넘어졌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방면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맞지 않았을 때 자기들이 보는 관점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거죠. 뭐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저들이 계속 공격하고 대적하고 반응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랐어요. 달랐어요. 문제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한 가지만. 이제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말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보세요, 반대하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반대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 요 말이에요. 지혜는,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뭘 많이 안다, 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고 실제적인 지혜라면 그게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고요, 아무런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를 들면 설교를 비유할게요. 이건 목회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요, 여러분 그 뭐죠, 평신도 리더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 예를 들게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설교를 그냥 유창하게요, 또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막 성도들에게 그 감증한 감동을 선사하고 해요. 근데 제가 전혀 그 삶을 살지 않고 제 삶에서 전혀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저는 실제로는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저는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 시간 때우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하나는 이론적인 지혜가 나오고요, 하나는 참된 지혜가 나와요. 이론적인 지식이 나오고 참된 지식이 나오는데 이론적인 지식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그거 많다고 마음만 높아서 목만 고달아서 목만 뻣뻣하게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근데 참된 지식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실제적인 지식. 이 지식은 뭘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 아닌지는 뭘 통해 증명된다고요?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자기들이 삶은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은혜를 구했을 것이고 그런 자세로 주님을 찾았더라면 예수님 위에 함께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 것을 그들이 알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교리뿐이고요. 교리뿐이고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기준 중요합니다. 이 넷 중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기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의 기준이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의 기준. 관점의 기준.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특별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여기 우리는 누굴 가리켜요? 사도들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참 기준치가 애매모호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말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말 안 듣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이겠죠. 그렇죠? 이단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말 듣는 사람은 옳은 자고 우리말 안 듣는 사람은 다 가짜. 이게 신천지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이만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비밀이 자기들한테 깨달아진다는 거, 깨달아진다는 건 당신이 거기 속했다는 거예요. 안 깨달았다는 얘기는 안 속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얘기하죠. 문제는 속하긴 속했어요. 어느 영에 속했는지는 다른 기준들을 보면 알죠. 아까 교리적인 기준부터 시작해서 속하긴 속했어요. 어느 영인지는 그걸 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보실래요? 아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거로 어떻게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났다. They are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왔다. And 그런 거로 therefore 그런 거로 speak from the viewpoint of the world. 세상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듣는다. 근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누구에게 태어났다?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요 분명히 자리가 있는 게 이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은 누구 관점에서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했는데 그들은 왜 못 알아들었죠? 그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속한 선지자들의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배후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에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이면 철저히 지키고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모든 대회와 절기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무수한 재물 가장 살진 거를 그렇게 엄청나게 드리고 많이 기도했지만 저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전승에 가면 왜 톱으로 켜 죽였을까요? 그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죽였겠습니까? 절대로 안 죽였죠. 그럴 사람들이. 근데 왜 죽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눈이 가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진.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배후의 영이 뭐였다고요? 이사야를 죽인 그 영이 성령이었어요? 아니요. 이게 악한 영이었어요. 이게 악한 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할 때다. 너 그냥 보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이었죠. 이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예를 좀 먼저 들죠. 이런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오늘 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이 막 헷갈리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던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자, 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10장부터 나오는데 10장 2절부터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십니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강력하게 쓴다. 왜? 너희가 편지 받고 회개함으로 내가 너희 직접 만났을 때 너희가 이처럼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너희가 내 편지 받고 돌이키기 원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자로 여긴다고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고요. 그들이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 보실래요?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을 때 보면 알지만요, 그들을 괴율의 역군이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세요? 뭔가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외모를 따라, 세상적인 것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주관적에 맞아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인지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면 그 배후에 있는 영향력은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그걸 보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오래 지난 얘기인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뭐 어차피 할 거면서 과거에 됐고. 포도나무께 초기에요. 그때부터 계신 분이 지금 몇 분 여기 계신데 일부 예배도 계셨고 남존 대원들이 철학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해도 되네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기도하라고 잘 안 하는 판에 남전 회원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말리겠어요?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 금요 철야했어요. 그땐 금요 철야가 따로 있었거든요. 철야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두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몇 번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중단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소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왜 이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생각나게 했는지 그러니까 죄인 지은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게 했으면 알게 해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뭐 주님 찾는 거죠. 그리고 자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개탄인 거예요. 몇몇 모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나눠보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주님 찾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이걸 깨달아져서 이거 회개했다. 저분은 여기에 비춰서 회개했다. 이렇게 쭉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은 요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남전대 회원 중에 철학에도 같이 한 회원 중에 한 명이 거기 있었어요. 다른 분은 어차피 철학 나올 거니까 안 나왔고 한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어? 이거는 우리 남전도의 철야기도 때 하는 일과 똑같은 고의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남전도 회원들이 철야할 때 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참고 안 했으니까 몰랐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랬어요. 얘 8시까지 오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간단히 모여서 잠깐 얘기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기도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한 것 같아요. 한두 시간. 그럼 10시부터는 이제 뭐 하느냐.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요런 게 이렇게 필요하고 요런 게 필요하고 요런 게 필요하고 요렇게 했으면 좋겠고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인본적인 방법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고민하는 것은 별개인데 옳지 않은 가치관이 모아질 경우에는 이건 교회가 주님 따라가는 걸 전혀 못 거잖아요.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날짜로 당장 철학에도 빠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되 기준 중에 중요한 한 가지로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관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세상의 관점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에게서 온 건지를 분별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보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올바로 본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텐데. 많은 피해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얘기예요. 어디 나오느냐? 6절에 나와요. 거기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 그 구절에 나와 있느냐고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제가 그 뭐죠? 페트라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그 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우리 말을 듣고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를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지식을 말한다.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단어는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께 얻는 지식을 말한다. 참된 지식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 안다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현재형은 계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요. 지속적인 행동.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도 더욱이 본절의 아는 은 현재 시상으로 그 지식이 지속적이며 성장하는 것이함을 시사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자라나야 분별이 되고 사람한테 자라나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세상의 관점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영, 그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죠. 세상과 사단은 같이 간다니까요. 에베소 2장에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단순히 여러분의 작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게 반드시 하나님께로 왔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도 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종교적인 열심 뛰어났어요. 종교적인 헌신 뛰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둘 다 하나님 관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은 결코 성령이 아니었죠. 그 영은 사단의 영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분별하되 한 가지 기준이 뭐냐, 이것이 주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것 하나가 뭐죠? 관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살펴본 거 세 가지 뭐였죠? 교리적인 기준,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의 기준, 그 다음에 관점의 기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네 번째, 열매의 기준입니다. 열매의 기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이미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구원 받았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전체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근데 오늘 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열매를 말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면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는 자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준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열매의 기준입니다. 열매의 기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참다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열매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갔더니요 밖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무화과가 열려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저희가 그 대학원에 있을 때요 피칸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두처럼 생긴 거 있어요. 겉모양은 다른데 까보면 꼭 호두같이 그렇게 생겨있어요. 그걸 피칸이라고, 요즘 한국에 피칸 나오죠. 있는데 그 피칸 나무가 그 교정 전체에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를 흔들거나 이렇게 뭘 치면 안 되는데 떨어진 건 마음대로 주워도 됐어요. 그러면 비 오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서, 뭐 싸니까 미국에서 안 주워 먹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이제 주워다 먹기도 그러는데, 한 번은 피칸 나무 가서 피칸을 줍는데 호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고요 한참 동안 이거 한번 쳐다보고 나무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한번 쳐다보고 나무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한번 쳐다보고 나무 한번 쳐다보고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여기서 온 건 아니다. 제가 결론 잘 내렸죠. 안 봤어도. 왜? 피칸 나무에서 호두 떨어지는 건 불가능해.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만큼 열매가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만큼 확실하게 열매가 증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아멘? 그럼 작은 첫 번째. 모양을 보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모양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참다운 선지자, 거짓 선지자,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모양을 보고 모릅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모양을 보고 모릅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모양을 보고 모른다.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양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속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죠? 어떻게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사이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서 13장 11절 13절 오늘 왜 이러냐? 고린도서 1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쾌행이 되려 되리라. 여기 보시면 겉모습 가지고 알 수 있다고 없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도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다운 선지자보다 훨씬 더 참다운 선지자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대우받고요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되고 평화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어떤 누가 그러던데 학계 선지자 한 사람 외에는 그 시대에 선지자로 인정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인가요? 그분인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던진 돌을 가지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념비를 쌓는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더라도요.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도요, 보편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신 적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몇 군데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성경에 안 나와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당장 기단 그럴걸요? 구약의 에스겔은요, 한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어요. 다른 쪽 300일 놓으니까 머리를 잘라가 3분에는 태우고.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 베스다 이름의 많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눈으로 왔더라. 이거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안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 이렇게 했다면 당장 기단 그럴 텐데요.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써놔서 침에 약효가 있대. 그럼 침 좀 발라보지 났는지. 여러분, 이처럼 모양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모양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이 책이 아까 제가 전했던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세 군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번역이 돼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침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부흥을 원하면 고정관념을 버리라. 똑같은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최근에 다른 출판사에서 지금 나왔어요. 살 수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본다가지 막 흉내내고. 그러니까 뭐 난장판인 거죠. 그랬더니 대규모로 구원받는 것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집단 광란 상태라고 공격하면서 막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이 본문을 토대로 뭐가 하나님의 역사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이 거의 고전처럼 이 부분을 다루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읽는다니까요. 나름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 그 자체가 부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 자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표현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양 가지고는 모른다. 첫째가 뭐냐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둘째가 사람들의 육신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뭐죠? 성령이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자체가 성령이라는 증거는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별걸 다 반대했더라고요.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반대하는 게 잘못됐다. 왜? 잠잠히 얘기하도록 돼 있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고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니다. 그 자체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란 증거는 아니다. 반대로 악령의 역사란 증거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의 상상력에 특이한 행동, 특이한 영향들이 나타날 때.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때.
여섯 번째, 현명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품행들이 나타날 때. 일곱 번째, 사람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혹은 사단에 미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단을 공격하거든요. 틈타거든요. 여덟 번째, 몇몇 사람이 이단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졌을 때. 그렇다고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가룟유다가 배신했다고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의 공포에 대해 설교했대. 무슨 얘기냐, 이분이 유명한 설교 있잖아요. 그 뭐죠, 진노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 이거 막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 당시 어두우니까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막 떼굴떡 굴렀던 거 아니에요. 지옥의 불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은 게 막 기뻐가지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막 울면서 애통하고 막 난장판 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공격하는 사람들이 집단 광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옥의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건 잘못된 설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지옥의 공포에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성령이라는 증거도, 그 자체가 악령이라는 증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아무것도 말한 게 아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 자체가 성령이라는 증거도 아니고 반대로 그 자체가 악령이라는 증거도 아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외적인 모양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 가지고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어요. 근데 열매를 보고 판단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자신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거짓 선지자 얘기했으니까. 제 얘기로 말하면 여주봉 목사를 판단한다면 지금 여주봉 목사와 함께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여주봉 목사 개인의 열매를 봐야 되고 여주봉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포도나무 교회와 사물교 성교에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를 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요. 개인의 열매, 사역의 열매. 아멘. 자, 그러면 봐야 되는데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열매를 살펴보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열매 세 가지만 지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많겠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잘못된 열매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첫째,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운다. 이거요, 열매 틀린 겁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그 배후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아, 제가 좀 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말했던 반면, 두 번째,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둔다. 근데 참 이게 어리석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성도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누가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어떤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자랑하면요,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가 꼬박 죽어요. 이게 안 보여. 자기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열매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 열매가. 그렇게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아까 말한 두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람을 자기 중삼아요. 자기 영향력으로 두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네요? 어떻게 했는데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쟁이로서 드리려고 힘썼다. 정결한 처녀로.
근데 그들은 자기 중심하여. 세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 연결되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워요. 이게 극심한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세요. 정확하게 일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안 보이세요? 자기의 배를 채워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영향력을 두고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착취해서 자기 배 채운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도요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거예요. 이 스타막 타는 배가 아니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도 또 나와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며 다만 자기들의 배만을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케 하느니라. 그렇게 종삼고 영향력 아래 두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적당히 띄우기도 하고요 칭찬하기도 하고요 온갖 아첨하는 말로 회유하기도 해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과거에도 뭐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집회에 몰려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따로 가서 모여 그래서 예언사야 겠죠. 어떨 때면 정확하대. 그러면서 그래 그거 비껴가려면 헌금해야 된대.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안 해. 자기한테 해야 된대. 근데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 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돈 갖다 바쳐요. 그런 사람 적지 않아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열매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를 말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겉으로 보이는 게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건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럴 확률도 많지만 그걸 증명하는 건 아니다. 반대도 아니다. 그럼 뭐가 증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참되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오를 때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길 열망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이거는 사단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한 일이야. 그 말이야. 두 번째, 사단의 왕국이 공격을 당할 때 지금 이게 다 요한일서를 토대로 한 겁니다. 아까 읽은 우리 본문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복음이 약속하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진실된 마음으로 쫓기 시작함과 동시에 죄의 추악함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죄의 열매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런 일은 사단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죄의 추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 본성의 파괴와 영원한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필요하다는 것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요
어떤 때 이랬대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집회 왔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뻣뻣하게 시체처럼 굳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땅에다 계속 박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 찧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성령 역사냐. 아, 쓰러질 데가 없어. 무슨 교회 또 쓰러지냐. 시체처럼. 그리고 머리 왜 땅에다 박냐. 성경 어떻게 그런 게 나왔냐.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술주정뱅이였는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들켜 팼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가 돌이켜서 술도 끊고 아내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됐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육체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그건 어떤 것도 증명해 주지 않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양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되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때, 네 번째 사람들이 미혹에서 해방되어 진리로 인도될 때, 이게 성령의 역사 열매라는 거죠. 반대는 당연히 악한 영의 역사죠. 사람들을 뭐죠? 세뇌시켜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행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신천지처럼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영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고 한 가지 보면 너무나 자명한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나.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그거 뭐 제로 여지가 없는데 성경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의 압이고 미혹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있다고 그 하나만 봐도 아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고 명명백백하게 써있는데 하나만 보면 아는데 근데 그들이요 처음 교육받을 때 세뇌시킵니다. 성경 구절을 왜곡시켜서 눈이 가려지는 거지. 그 구절들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죠. 전혀 틀리게 사람들이 미혹에서 해방되어 진리로 인도될 때 그건 성령의 역사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대될 때, 당연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중심부터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이 증대될 때 이거는 사단이 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좀 길었지만요 네 가지 뭐죠? 그 기준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볼 때 그 네 가지가 뭐죠? 교리적인 기준, 두 번째가 마음의 자세의 기준, 세 번째가 가치관의 기준, 네 번째가 열매의 기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하나만 봐도 안 됩니다. 다 봐야 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근데 네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조금만 걸려도 그 사람 이단 그 얘기 아닙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이걸 알게 하는 분이 하늘에 내 아버지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았죠. 선생님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죠. 보세요. 베드로가 이단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 배후의 역사는 영이 성령이었어요? 악령이었어요? 악령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단의 얘기는 아닌데 지금 베드로의 말 배후에 있는 이 영향력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관점에서 말한 거죠. 어떨 때 우리의 정을 가지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육신의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영을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대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단절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거기에 조금만 걸려도 이 사람 이단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영이 성령인가 마귀의 영인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워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잘 활용하시면 귀하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